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또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젊을 때, 30대, 40대는 없었어요. 근데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세대요, 신세대요. 5월달에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건 저, 뭐, 빼빼로 데이 마냥 11월 11일? 이렇게 가진 저, 그, 제과, 그러니까, 그, 롯데? 그런 데서 이제 빼빼로를 팔아먹기 위해서 빼빼로 데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 이벤트로 했어요. 근데 그게 정착되면서, 로스데이,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정착되듯이, 그게 이제, 몇년 전부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날 되면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날에, 부부가 이제 또 이제 가정의 날이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의 중심인데, 어린이도 있고, 어버이도 있고, 스승도 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섭리적으로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왜? 역사는 복기 섭리 역사고,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배 위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복기 섭리를 살았던 우리,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 그러니까 이제 30을 살았다, 40을 살았다, 50을 살았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아마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반대파 목사들한테 붙잡혀서 감금됐다가 탈출한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부모 반대에 의해서 아직도 친정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 표현이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에 같이 오래 지속되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시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으라면 살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살수 없어요. 얼마 전에 36가정 강정원 회장님이 이대 55년도에 54년 그때 이대 다니실 때 그러니까 이대 학생 중에서 제일 1호로 전도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학당했잖아요. 14명 이대생들이 퇴학당했었잖아요. 퇴학을 당해도 아버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용감하게 가서 막 총장이나 사회정부나 언론사나 가서 싸우고 그리고 3년이면 아버님이 뜻이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3년이면 이제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산다 사랑을 다 바치고 생명을 다하고 온 정열을 다 바쳐서 3년 안에 이루겠다고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3년이 되면 또 3년, 3년, 3년 해서 아버님은 여러분들 3년 안에 뜻이 이루어진다고 아버님이 진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안내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격려였다. 근데 지금 뜻길 따라온 지 55년이 지났어요. 55년이 제가 60년, 60년, 60년 반평생, 60년생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뜻은 많이 이루어졌죠. 그때는 통일교인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 우리 그룹 퇴학당한 사람 몇 명만 묻혀 다니고 다 벌레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을 대하듯 했대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그러니까 사랑과 정열과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게끔 내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근데 3년, 3년 하면서 아버님이 3년만 고생하자. 3년이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고 이끌고 왔기 때문에 60년생을 살아왔는데 아버님께서 그걸 모르셨겠나. 육천년 복귀의 역사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어떻게 사탄이가 활동하는 걸 아버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응? 무슨 대회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요 연중계획 1년에 만약에 잠실체육관에서 대회를 해야 된다. 만약 1만 명, 2만 명 대회를 한다. 어떤 회사에서. 그러면 1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요. 그렇게 1만 명, 2만 명 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5천 명을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이내에 미국에서 비행기 안에서 지시하세요. 5대 도시 순회 강연 준비하라. SOS 딱 치시고 공항에 딱 내리시면요 그날부터 출발해서 5대 도시를 일주일 안에 대회가 끝나요. 그렇게 선배님들이 한국을 아버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초스피드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버님 명령이 떨어지면 빨리 준비하는데요 5천명 대회가 돼요. 그러면은 조금 하늘과 교통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임자는 만약에 교구장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 야, 일주일 만에 내가 5천명 대회를 치렀다고, 내가 아버님 모시는데 5천명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주일 안에 5대 도시를 다 강의를 다 하세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다 성공적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그건 말도 안 된다. 야, 거짓말이다. 옛날부터 했던 거지 어떻게 일주일 안에 그 5천명 집회를 더군다나 한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 두네 막 우리 전국 16개 도시를 순회 강연하시거나 그게 한 달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성공이야. 그 작전은 아버님은 메시아시죠? 메시아는 뭐야? 귀재야, 귀재. 하나님 법도 알고 사탄 법도 알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법도 알고 사탄 법도 알아요, 사탄도. 그러니까 사탄보다 사탄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거를 이기려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님은 그 너무 사탄 작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가 하나, 둘 하면은 출발한다. 그러면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야,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하나, 둘 해서 뺏어온 걸 알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나! 그러고 사탄이가 둘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벌써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섭리를 사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탄이가 눈치채서 방해해야겠구나 하면 이미 끝났어. 그래서 이런 대회를 방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88년도인가 흥진님 성화가 몇 년도죠? 89년도? 80 흥진님 성화 몇 년도? 84년이에요? 84년? 82년, 83년, 84년? 그때에 전국의 16개 도시를 도청 소재지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순회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공산주의 비판 강의를, 공산주의 가지고서는 세상 통일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주의로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실 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이제 흥진님 자녀님들은 다 미국에 계셨잖아요. 계시니까 미국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니네들 행동도 조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같은 거 다 조심하라.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왜?
하늘도 사탄도 간섭 못하고, 야 네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걔들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네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했는데 성공하지 않냐? 이렇게 사탄이가 참소하면 아버님이 승리해도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사탄도 참소하지 말고 아버님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복귀섭리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매듭 지실 때마다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은 지켜보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줬다 하면 사탄이가 당신이 먼저 가르쳐줬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 안 가르쳐줘봐라 승리하나, 그러면 사탄이가 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어디 때까지 장성기 완성급의 기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노정이 장성기 완성급의 노정까지는 사탄이가 항상 관여를 하는 거예요. 왜? 최고 기초였던 우리 아담이야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얘기는 상대 기준을 맺고 수소작용을 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탄이를 불러들였어? 장성기 완성급까지 사탄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인간 타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생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해 올 때 사탄이가 모르게 복귀해 와야 돼. 알으면 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길도 보면 개인 노정도 그렇고 가정 노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종족 노정도요, 장성기 완성까지 여러분들이 복귀할 때까지가 사탄한테 참소받지 않게 긴장을 하고 원리의 길을 밟아가면 쉬워요. 근데 그것을 못 넘어가요. 개인 노정도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 가정 노정도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뜻길을 따라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휴면 식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못 넘어서? 장성기 완성급을 못 넘어서. 왜? 거기까지 사탄이를 불러놨으니까. 그래, 아버님이 개인 노정, 가정 노정, 국가 세계 노정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벽을 허른 것은 세계적으로 공산민주의 벽을 허는 게 장성기 완성급을 이제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탄과 관계없이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완성기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그때 우리 한국의 16개 도시를 하면서 소련 공산주의의 비판, 공산주의에 관계된 비판, 공산주의만이 하나님 뭐 저기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세계적인 그 지도 판도가 거의 70%라나 60%인가 70%가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작전은 사탄도 여러분들 50% 50대 50이면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장 마지막 고비다 하는 것을 아버님의 섭리로 볼 때는 7대 3? 30%가 선이면 70%가 악이 우리한테 정성으로 넘어가야 복귀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모님 신앙길을 하면서 보니까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그렇지만은 조상들과 연계는 알잖아요. 그게 30%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로 인간 책임으로 넘어가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노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장이 부흥회 하시면서 강의하셨잖아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염려하고 지키지만 가장 절묘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수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비둘기를 사탄 분립을 안 했다고 반반 다 쪼개라 하는데 소생급의 비둘기를 반을 쪼개지 않았다고 네 아들을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여서 끝을 넣어서 하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장작담 위에 올려놓고서 불사질러 죽이는 게 아니고요, 칼로 내리쳐 죽여가지고 불로 싸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사탄이가 참소할까봐. 아니 그러고 사탄이가 이삭한테 들어가면은 도망갈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애를 태웠겠어요. 장작쌤이 그러고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또 3일 노정을 가요. 3일 노정이 사탄 불림 노정이에요. 십수가 기일수잖아요. 그러면 3일을 잘 가야 사수, 오수, 육수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무너져버리면 왜? 비둘기, 양, 암소, 소생기 3단계, 3단계, 3단계 9단계를 다 잘 통과해야 십수, 기일수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가장 기초전기 삼수야.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할 대수가 육수. 그래 칠수만 안착돼버리면 8, 90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 인간 타락수 육수까지가 사탄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안식수는 못 가져갔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 노정을 보면은 저는 참 그 아브라함 가정이나 모세 노정을 볼 때마다 가만히 있어도요 아브라함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응?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부인이 절세 미인으로 아름다웠던 여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흙이 사라잖아요. 옛날에는 종족이 결혼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남매예요. 절대 분별된 선별된 혈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 사라가 절세 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삼재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분별하느냐고 이방인에게 줬다가 뺏어오고 줬다가 뺏어오고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래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이야. 애기 그래 아무리 예뻐도 애기가 없으면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삭이 그건 기도해보진 않았는데 이삭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아브라함이 남자 중에 남자예요. 벌써 선택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버님을 보세요, 그죠? 예수님 어릴 때 사진이나 그런 걸 봐도 두상이나 모나가 다 원형을 이루고 이 통뼈에다가 팔다리가 작으셔도 하는 모든 그런 걸 보면은 남자 중에 남자, 그죠? 최고의 소망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갈대어를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소명 받았다는 얘기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렇게 멋진 남자의 성경에서는 절세 이 세상에서 그라라이나 아비멜라 왕들에게 세상에서 그 나라에 아비멜라에게 도착했을 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대 하고 소문이 금방 퍼져서 임금기에 들어갈 정도면 특출한 미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미인. 그러면 그런 아빠와 엄마 밑에 태어난 이삭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남자 중에 남자고 여인 중에 여인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러면 부모는 100세 만에 얻어서도 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절로, 그죠? 리브가를 보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들도 이 여인하고 하룻밤만 잡았으면, 손만 잡아봤으면 그럴 정도로 미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삭 같은 경우는 그 고을에서 누구나 다 잘하는 어릴 때의 모습이라 하지만 굉장히 또 정성들여 100세 만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도 영특하고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100세 만에 얻어서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리의 길을 밟아가고 있었던가 사라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복별리에 빈틈없이 살았으면 이삭이 야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네가 창작더미를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짊어지고 갔어요. 가면서 아버지 불, 이제 아버지는 불을 들고 가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느니라. 그럼 아 그렇겠네요 하고 말하지 않고 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겠구나 하고 절대 복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부모의 삶의 자리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사탄이는 멀리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 느시엘이 아담미아에게 해와에게 접촉을 했다.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모라긴 뭐하지만 돌봐주는 그죠? 시종이었잖아요. 돌봐주는 몸종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자가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그 사탄이가 들어오지 않고 예 아버지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데도 원리와 법도로 아버지를 어리서부터 뼛속부터 존경하게 만들고 살았던가.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장작더미를 쌌어요. 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그걸 물을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이삭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럼 여러분들 아들 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아무 개야 내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럼 엄마 왜 이래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안다니까 왜 그러는데요? 이러고 계속 시비를 걸 거예요. 그게 반드시 반어법을 쓴다. 응? 그건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삭의 답은 명답이었어요. 성경 외경 거기에 읽으면 나와요. 네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아느냐 라고 재차 물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제물로 올려놔야 되는데 어? 이삭이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세요?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지엄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가 비둘기 하나 안 쪼갠 거로 이삭을 번제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삭 번제마저 실패해버리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심각한 거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예 압니다. 얼만큼? 그럴 때 이삭의 대답이 명답이에요. 아버지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목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버지는 죽으실 수 있는 아버지다.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응? 너를 위해서면 엄마는 죽을 수 있어. 말은 그렇지만 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아들 딸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응? 너를 제물로 올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저를 올리시죠. 그러고 스스로 누웠어요. 그래 묶으라 그랬어요. 묶어서 쳐야 되니까 응? 그건 완전히 여러분들이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완전히 이삭이자 아브라함이자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자가 나눠질 수 없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냥 제스처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걸 멈추라고 하고, 응?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떠났다. 그래서 덤불 속에 양이, 순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 양을 갖다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삭하고 같이 그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부모의 삶, 부모의 삶의 자리, 자식들이 절대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삶의 자리, 이게 축복가정의 삶이어야 돼요. 부모가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헌신적이면서 희생적이면서 원리적으로 밟아갔기에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외경이나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하나만 봐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나는 그 아버님의 천성경,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579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참된 자녀교육과 가정천국에서 아버님께서, 형제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머니 대신 딸이요, 아버지 대신 아들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랑의 전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 세계에 그러한 부모가 없었으니 참부모를 중심 삼고 효하는 도리를 본받으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거짓 부모였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아버지가 딸들을 겁탈하고, 응? 그러고 부모가 딸들을 사창가에 내보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겉은 부모죠. 낳았죠. 근데 완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게끔 아브라함과 이삭이 혼연일체를 이뤘듯이 우리 축복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가정에 사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개인 자체는 하나님 말씀과 절대 복종해서 혼연일체가 된 사람이에요. 우상장사다 하지만 그 지역의 최고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근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브라함아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했을 때, 어? 어디로 갑니까 하고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왔어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의의 길을 그렇게 갔던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시대적으로 천일국 시대, 성약 시대의 아버님이, 어? 사랑하는 딸들아 한국으로 가라. 선 봐서, 내가 사진 가지고 골라서 선택해서 온 사람 없잖아요. 응? 요거 가정부터 난데없이 사진이 한 장 날라와서 아버님 매칭했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응? 거의 다 순종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천일국 시대에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첫 마음, 아버님이 매칭해줬을 때 축복받을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을 만드는 게 소망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정성을 들이고 헌드레징도 하고 뭐 하고 살다가 한국을 왔어. 그래, 한국을 왔는데 그 전통을 계승 이어가서 아들, 딸이 바라볼 때 엄마,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야. 이야, 어떻게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걸. 근데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 가서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어. 근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왔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아버님, 하나님이 왜 일본을 갑자기 부자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어머니 나라로 축복받고 세계 인류를 살리는데 어머니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차 대선의 승전국으로서 다 침략국인데도 물붓듯 축복하셨다고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의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 줄 알아요? 여인 중에 여인이다 하면 일본 여인. 재팬. 일본 여인이 최고 엘리트고 일본 여인들이 최고 매너 있고 일본 여인들이 최고 애교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신랑들도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사모님 소문하고 달라요. 고집만 세고요. 뭐가 애교가 있어요? 그럼 소문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전 세계를 일본 여인으로 복귀해오야 될 해화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소문을 다 내서 내가 몇 년도인가 80년도 처음에 84년도 5년도 5년도인가 85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사모님은 이제 오빠가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 살아요. 70년도에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 갔는데 미국 그때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인기가 없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비자도 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대인데 일본 사람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동양인이 도착하면은요 재팬? 재팬? 이래요. 코리아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코리아 하면 고개를 깨끗하고 씩 가요. 재팬 해가지고 만약에 하이 했다라면 가방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친절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미국도 그랬어요. 제1의 선진국인 미국도 일본 여인에겐 친절했던 때예요. 하나님 섭리로 여러분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세계로 돌아다녀보면 너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미나 또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일본 여인을 배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160개국에 1600명 일본 선교사를 한 나라에 10명씩 파송했어요. 한국 사람을 파송하면 나라가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파송해서 일본 여인을 거절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가장 애교 있고 엘리트고 예쁘고 뭐 매너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나 있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일제 침략할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때는 일본놈 일본놈 해서 일본 그쪽에 바라보고 어떤 애들 막 침을 뱉고 뭐하고 일본 놈만 오기만 해봐라 외놈들 잡아 죽이자 보통 그렇게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야 최고 1등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최고 1등은 되는데 옛날에 원수 맺었다 원한이 있다 그런 것을 오래 장기적으로 그게 가슴에 품고 보복하는 성격이 못 돼요. 1년 보조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신나게 싸우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안 잊어먹잖아요. 때려놓고 한두 달 가도 잊어먹고서 또 와서 인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이유가 쉽게 잊고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망각이 참 축복한 거예요. 망각이. 만약에 일제시대나 그런데 고난받고 힘들었던 거 사실은 사모님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여기 일본 사람한테 총을 맞아서 배를 관통해서 이렇게 상이용사가 될 수 있게끔 배를 관통해서 여기 다 뚫고 나갔는데 살으셨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랬는데 일제에 나가서 학도병으로 싸우다가 그랬는데 그 총이 통과했는데 옛날에는 그 상이용사를 해가지고 유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가족은 불구자, 엄마 아버지가 상해용사로 불구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든지 다 무료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유가족 자녀다 하면 애들 자존심에 마음의 상처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가족을 거절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거절해가지고 우리가 유가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총이 뚫고 가서 이렇게 관통했던 양쪽에다 저 흉터가 있어요. 아주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상대하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와세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독종이라고 하시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참 배울 게 많다. 근면하고 사치스럽지 않고 겸손하고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좋은 장점을. 근데 선조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본인도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런 건 있고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를 볼 때 아담 국가다. 그 대신 리더로서의 이끌어가는 거는 한국 사람은 착해요. 근데 뒷정리를 잘 못하거든. 근데 일본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그걸 정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 발판을. 그렇게 해서 민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키워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선진국의 딸로서 전 세계에 파송됐어요. 그래 한국에 이제 특별히 한국에 선택돼서 왔다.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가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죽었다고 생각진 않아요. 왜? 소생장성 장성기 완성 끝까지 사탄 분립하고 넘어가야 할 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노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소생기계 3단계, 장성기 3단계잖아요. 소생급을 가정 출발하면 장성기 완성급으로 영적으로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실체적으로는 소생 밑에 종의 종부터 걸어가야 분별이 돼요. 실체 노정은. 왜? 6천년 동안 주인했던 사탄이가 야 너 뭐 했다고 축복받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받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개를 종의 종에 놔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 가정이란 줄을 우리한테 매놓고 또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듣기를 보면 여러분들 고문 봐줄 때 이렇게 막 엉킨 쇠줄, 응? 쇠줄 있잖아요? 그 쇠줄로다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리의 길로 밟아가야 돼요. 응? 소생장성, 완성. 근데 이제 밟아가다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은요, 반대하기보다 한국 남자들이, 응?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처음에 싫어했던 남자는 1%도 없어요. 일본 여인하고 축복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걸렸어요. 귀에. 그리고 일본 여인이 오면은 가정문화, 종족문화가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한국 복귀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선배로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사모님도 몰랐으니까 아버님이 일본 여자만 보내면 사는 줄 알았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임지 3년을 했지만 3년이든 4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전통과 문화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는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출발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실패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패했다기보다 아버님은 사랑하는 딸이 실패한 딸이 있는 것을 부모님은 보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닷줄이 나에게 축복과정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끊어지지 않게 하늘은 붙잡고 기다리세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다만 소생급을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생활 원리를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말도 모르고 왔고 문화도 모르고 왔으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이 언니가. 그러니까 소생급을 가다가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고 그 계단에 앉아서 쉬는 거야. 이 두 계단 올라온 사람, 세 계단 올라온 사람, 세 계단을 올라오면 소생급이 끝나잖아요. 네 계단, 다섯 계단, 여섯 계단을 올라오면 장성급이 끝나잖아요. 그래 거기서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는 생각도 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1계단에 쉬고 있는 사람, 2계단에 쉬고 있는 사람, 3계단에 쉬고 있는 사람. 그래 아버님께서는 표현을 하실 때 한 번 하늘이 축복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인연으로 하늘의 아들, 딸의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아무견이 떨어졌어.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요.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연은, 하늘과의 인연은 한 번 만나면 헤어지면 없어요. 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뜻길에 아버님과 인연 됐다, 하늘과 인연 됐다는 조상과 관계를 다 이미 끝내고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영원. 영계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아버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 영원히 같이 살 우리인데 우리가 아유 아무개 언니 지금 쉬고 있다. 여기 천복궁에도 4분의 1? 4분의 1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선교사 가정이. 여러분들 주위에 안 나오고 있는 언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나오고 있다고 보지 마세요. 만약에 6단계를 통과해서 완성급 7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2단계, 3단계 오다가 힘이 들어서 뭐예? 사탄이 새사슬이 하나하나 벗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벗고 올라오다 힘들으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근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 힘들지만 언니 그동안 이제 몇 년을 쉬었다 그렇게 있다 그러면 언니 내가 손잡아 줄게 같이 가. 이 한마디에 그 다음에 쭉 후리패스로 6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천일국의 백성들은 부모의 삶의 모범을 보인다. 그 아들, 우리가 우리 아들, 딸만 이끌어가는 게 모범이 아니에요. 야, 아무개 옆에, 어? 엄마랑 같이 일본서 온 언니가,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바빠서 뭔가 있는데, 맛있는 거 해서 이거 그 언니 갖다 주고 와라? 이모라고 그러죠. 이모 갖다 주고 와라. 아들을 시키고 딸들 시키고 그 아들 딸하고 친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그 언니는 받아도 고맙단 소리도 안 해. 왜? 지금 내가 쉬고 있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고맙다고 할 힘이 없어.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다가 산을 넘어갈 때 꼭대기 가까우면요 옆에 사람이 말 걸어도 대답하기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달리기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시켜봐. 내가 주일학교나 우리 같이 야외배 가잖아요. 그러면 저 홈그룹별라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지역별로 저 계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m를 뛴다고 그래봐. 뭐라고 하는지 듣고 대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언니도 지금 달리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저 2계단, 3계단에 와서 지금 쉬고 있고 막 헉헉거리고 쉬고 있는데 말이 들려요? 근데 그 언니한테 가서 언니 왜 교회 안 나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뭐가 있어? 그러면 짜증만 나는 거지. 그럴 때는 언니 힘들지? 이거 먹어. 물 먹어. 달리게 해가지고 막 헉헉거릴 때 언니 물 좀 먹어봐. 아니면 힘들으니까 이 과일 좀 먹어봐. 그러고 말없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걸 먹다가 보면 고맙다. 힘들어 죽겠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그럼 이제 한두 번 받아먹고 하고 이제 기운이 힘들었던 것이 좀 가라앉고 기운이 나면 어때요? 그 언니가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 힘들어서 쉬었는데 그 물을 줘서 내가 이렇게 기운이 살아났네? 그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사람이라면 우러나요. 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축복을 해서 이미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게 다 축복과정이에요. 나 진짜 교회 싫어. 안 가고 싶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인은 완전히 떠났나 봐.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손을 놔요? 하나님은 한 번 만나면 영원이에요. 어?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숨가쁘게 지금 헐떡거리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게 전이가 달려가지고 저렇게 헉헉거리고 있나. 그러니까 그 힘들어서 하는데 뭐라고 말 걸어봐요. 여러분들이 달리게 하는데 아들 딸이 말 걸어도요. 자리 볼까? 여러분들 일단 치우고 싶잖아요. 아들 딸도. 아들 딸도 그런데 하물며 옆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나가는 언니가 와서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는 지금 꽃을 달리고 1등하고 와서 나 1등 했다? 그러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힘들어도 같이 가자 했으면 좋은데 자기는 1등 꼴인 점에 가서 꼴을 타고 와가지고서 언니는 1층 아직 꽃질을 뛰고 있네? 아이고 저거 언제 뛰어? 꽃질을 뛰면서 또 안 뛰고 있어. 쉬고 있어. 힘들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을 갖다 주거나 과일을 갖다 주거나 이제 마라톤에다가 내가 달리기에다 비교를 했지만 심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쉬고 있을 때 그렇게 말없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한테 너 한국에 왜 왔니? 교회 안 나오면 언니 축복받을 것 같아? 아들 딸이 어떻게 하려고? 막 저주를 내리는 거야. 안 나오고 있다. 그건 내가 할 몫이 아니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 거는 아버님이 축복가정으로 한국에 보냈다. 아버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효하는 도리, 효도를 하다 보면 터득하게 돼요. 여러분들 천일국 기원절을 맞을 때, 지금 기원절 3년이잖아요. 기원절 원년을 맞을 때 기원절 마지막, 그러니까 중생,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이 있다고 아버님은 60년대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리 공부를 안 해서 뭔 축복식을 또 봐도 입적 축복을 받을 때 6천 가정도 입적 축복이 안 온 언니가 있어요. 그래 왜 안 가 언니? 그러니까 축복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봐도. 말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땡인 줄 알았어. 근데 아버님은 타락한 세계에서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될 때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의 세 번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에 60년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성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놓고 중생 축복 한번 받고 입적 축복 가자고 하니까 21일 입적 수련, 21일 수련 받아야 아들, 딸하고 남편 와서 성주식하고 축복시켰거든요.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무슨 성주야? 그러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그때 탕감헌금을 10만원 했나요? 120만원 했나? 12만원 했나? 자부장 그렇게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20일 수련을 받고 뭐 금식을 하고 뭐 그런 탕감 조건이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우리도 축복받을 때 중생축도 마찬가지고 중생축복보단 부활축복이 조건이 더 간단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아들 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무겁긴 하지만 다 축복가정이니까 하기가 쉽죠. 그러면 영생축복, 기원절에 받는 축복, 우리가 그때 13만원씩 냈나요? 가정당? 탕감헌금은? 13만원에 성주 모시고 예쁜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예쁜 남자들도 양복에 여자들도 드레스를 해 입고 와라. 그러니까 선배님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드레스야. 하나님 육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날이에요. 기원절 육신의 나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6천년 먹은 아들 딸을 6천년 만에 처음 찾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성주식이 아버님이 어떤 어머님이랑 참부모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 줄 아세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축복가정의 정통성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탈선한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탕감 조건을 세우고 7년 성별을 하기 전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7년 성별을 해도 상대가 응? 용서해줘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때 72가정 선배님이 살다가 부인이 있는데 아가씨 식구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 사모님은 절대 성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 중에 음란 조상이 많으니까 중생 축복은 받았는데 살림을 차렸다니까. 아들딸도 여기 놔놓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이제 다 선배들이라마나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 여자를 저 아가씨를 저 애기는 안 낳았지만 버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부부인 하고 있다가 어? 그러고 또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조상죄를 다 탕감하느냐고. 그런 여기 이제 천성경을 요새 읽다 보니까 부부의 사랑을 읽다 보니까 그거를 완성하는 절대 성의 자리에 그 생식기가 주인 대제사장이 당신이고 나라는 이런 관념이 있어도 조상들이 음란한 조상이 많거나 아니면 그 음란하게 우리 조상이 이 아가씨를 겁탈을 했어. 이 집이 한이 됐잖아요. 그대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후손에게 자꾸 음란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 음란죄를 짓게 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밟아가면은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더 와서 봉사하고 더 와서 강의하고 더 와서 교회 봉사를 했으면 그런 바람 피우는 욕망을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람을 피워버린 거야. 그랬는데 저 기원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피워서 그쪽에서 아기를 하나 낳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축복받은 아기도 있지만 축복받지 않고 바람 피워서 또 난 아기도 있어. 어? 이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시죠? 기원절 때 참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버님이 그 72가정이잖아요. 그 아들과 그 부부 본부인 아버님이 축복한 가정 나는 그 가정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아버님 하면서 같이 데리고 영생식 기원절 축복식에 둘이 부부로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그동안 중간에 바람피우고 한 거는 누가 잡아갔어? 사탄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탄이가 그런 거 부모님은 몰라. 왜? 아버님과 부모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 거는 본부인하고 축복해서 난 2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그동안에 탈선해서 바람피우고 속썩였던 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천정궁에 오라고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아버님이 붙잡고 잘 왔다 하고 등허리 두드려 주셨어요.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아버님이 안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참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버님이 뭐 안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너는 착한데 사탄이가 그러니까 그 장난에 네가 보다 더 내가 가르쳐가지고 원리적으로 섰더라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선교사가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에 왔을 때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언제나 서비스 있고 애교 있게 신랑을 잘 모시고 시부모 시동생들을 잘 받들어 모셨으면 종족복귀 다 했죠. 여러분들이 종족복귀 다 했으면 한국 국가복귀가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그런 목적관을 모르고 와서 여러분들 여수에서 아버님이 선교사들 집회할 때 남편 때린 사람 손들으라 했던 거 기억나요? 응?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편 때렸던 일본 여인들이 많았어요. 맞은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맞은 사람보다 남편을 때려본 사람 손들으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한국 사람은 남편은 하늘이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때리는 법은 거의 없어요. 맞고 살지. 여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근데 설사 때렸다 해도 아버님이 때린 사람 손들으라면 한국 여자들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순수하니까 그랬어요. 때린 사람 손들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때 거기 있던 교구장 엄청 혼난 거 알아요? 이 쌍꺼나들. 응? 어떻게 대상의 주체를. 그리고 일본 나라에서 한국을 와서 남편을 때릴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 교구장 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걸래. 응? 하늘 같은 남편을 뼈를 그랬다고 혼자 혼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쇼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정궁에 오셔서 가지고서 몇 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큰일 났다고. 왜? 하늘 가복, 부모의 삶, 그거는요, 주체 대상의 자리가 심정 세계에서는 바뀌지만, 나타난 형상적인 세계, 육을 쓰고 사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의 가법에서는 주체 대상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뼈는 주체고, 여러분들은 살이에요. 하늘은 주체고, 땅은 섹시예요. 대상이에요. 형상세계에서 심정세계에서만 어떻게 남편 앞에 내가 아내이지만 어머니 자리도 갈 수 있고 딸의 자리도 갈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자리 간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아들보다 주체잖아요. 그렇게 심정세계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난 형상적인 세계 자녀들이 바라보는 앞에서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근데 무능하다 뭐하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버지 무시하게 하고 이거는 엄마가 책임 못한 거예요. 그래 가정의 전통을 다 혼란하게 만들어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혼란한 거야. 그러니까 왜 일본에 잘 사는 나라에서 바보같이 한국에 와서 저런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서 고생하냐? 엄마도 바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일본 여인들이 책임을 못한 거예요. 부모의 삶을 자리 부모가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했대? 남편의 자리는 여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아버님은 큰 소리 못 내게 하셔요. 그래서 한국에는 축복을, 그러니까 세상 결혼을 하잖아요. 한국 전통 혼례를 가보셨어요? 한국 전통 혼례에는요, 빨간 치마예요. 빨간 치마에 열두 폭이에요, 열두 폭. 그 폭이 열두 폭 치마를 입고 어? 노란색이나 파란색 조거리를 입지만 열두 폭 치마를 입고 시집을 가요. 여자가. 왜? 여자는 땅이다. 지아비를 섬기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하냐면 열두 폭 치마라는 얘기는 달로 얘기하면 1년 열두 달을 품고 어? 사람으로 얘기하면 열두 가지 형을 치마 속에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고 앉아. 그게 나타나면 안 돼. 그래 여자가 치마를 입고 다리가 보이거나 발이 보이는 것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한국 전통 치마 조거리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밑에가. 그래 열두 치마폭 속에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시누이 뭐 종족들을 다 품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자가 표현을 못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팔자다. 내 숙명이다 하고 감사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어떻게 시집 보내면서 교육을 하느냐면요. 시집 가면 첫째 봉사로 3년 봉사. 봐도 봉사라는 건 못 본 거잖아요. 봐도 못 본 척 3년. 귀머거리로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벙어리로 3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그래 9년을 통과해서 10년째가 돼야 그 집에 며느리가 된다. 그래서 근데 그 10년이 돼서 그 집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친정을 오지 마라. 이게 한국 전통이에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 여러분들 한국 저기 전설의 고향 같은데 시집 가서 첫날 밤에 신랑이 죽었어. 근데도 하얀 옷 입고 집에 못 오잖아요. 네가 부덕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시집에서 구박을 받아도 거기서 살다 거기서 뼈를 묻어야 돼요. 만약에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죽었다. 그래도 또 하얀 가마 타고 가서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돼요. 재혼이 없어요. 한국 전통은. 그래서 여자는 시집 갈 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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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3년이라고 그래요. 새 3년을 지나야 시집을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가문과 사돈이다. 어느 가문에 가서 우리 딸이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열두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폭을 가지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거,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희생봉사만 하는 거예요. 여인의 삶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한국 민족을 여인들을 교육시켜 왔어요. 그렇게 교육시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때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육천가정 때 육천가정 한번 총회 때 부모님이 2000에선가 오셨어요. 부모님이 육천가정 총회라고 한번 오셨어요.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 때린 사람 그러니까 많죠. 그래 일어나가지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별로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 여자가 남자 때린 사람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인가 나왔어요.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아버님이. 근데 이제 여자를 세워놓고 남자 보고 몇 대 맞았나. 근데 그때 한 가정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맞았나. 그러니까 세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 그때 맞을 때 기분이 어땠던가 그런 걸 물으시면서 주체를 때렸다고 네 성질이 남자가 그 맞았다는 걸 잊을 때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맞았다는 걸 잊을 때까지 여자를 때리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가 한 다섯 대인가 여기를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이 풀리나 이제 잊었나. 그러고 경배하고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주체를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안 풀린다고.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혈통이 보존이 되나. 사랑 생명 혈통을 이어갈 때 아버지 자리가 있어야 자녀 자리가 있는 건데 자식이 없으면 네가 존재 가치가 없다. 자식 없는 엄마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자리를 여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들 딸들 앞에서도요 아빠가 만약에 화를 내고 기분 안 좋게 들어왔다 그러면 아유 니네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 애들한테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빠가 밖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나 봐.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애들 방으로 보내든지 조용히 자자. 그러고 아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빠가 어떻게 갔다 술을 먹고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신랑들 술 먹은 사람 있겠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면 아이고 축복가정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뭐 어쩌고 술 안 먹고 뭐 축복가정이다 축복받았더니 술만 맨날 먹고 오고 이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아빠는 술 먹는 사람으로 애들한테 광고를 누가 해? 엄마가 하잖아. 아빠가 지금 뭐가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일이 있나 봐. 그럼 아빠 주무시라고 하고 아빠 주무시게 나가자. 그럼 술 먹은 거 모르게 해야지. 기분이 회사에서 안 좋으신 일이 있나 봐. 그러면 애들이 술 먹었다는 것보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돈 벌고 하면서 기분 안 좋아도 저렇게 사셔나가는구나 하고 애들이 아빠에게 사랑이 가게 해야죠. 같은 말을 해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애들을 나가거나 단둘이 있을 때 그래 아버님의 말씀에 듣게 되면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애들이 잠들고 난 다음에 이불 속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안포덕을 저기 부부싸움을 하다 애들이 눈치새가 들라 빵긋하고 이불을 제끼고 웃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부부싸움이 안 끝났는데 애들이 깨는 소리가 나거든. 그럼 이불을 제끼고 나와서 빵긋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 같지. 그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뜻길 말씀에. 그래서 애기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워요. 이것을 축복 가정은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기들 주일학교 가서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그럼 서유서유서 이렇게 나와야 축복 가정인데, 응? 엄마 아빠가 안 싸운 거 본 사람은 없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사람은 제주 거의 다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전통 그 가법을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그 책임의 99.9%는 우리 여인들이 책임을 못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숙명이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숙명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홍씨요. 홍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한씨예요. 우리 아버지가 홍씨고 참어머님하고 바꿔댔죠. 참어머님은 어머니가 홍씨고 아버지가 한씨야.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한씨고 아버지가 홍씨야. 그래서 혈통은 좋구나. 어머님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죠. 응?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만 그걸 내가 홍씨가 싫다고 나 홍씨 안 해.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홍씨로 태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차피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싸우면은 그거는 사탄이가 더 좋아하죠. 바꿀 수 없는 걸 빨리 순응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내가 한국으로 이미 시집 와서 이 사람하고 축복해 줬어. 그러면 숙명이야. 그 바꿀 수 없는 거야. 이 사람과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효자윤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맞을 수 없어요. 응? 맞추는 거죠. 대신 남자가 열 마디 야단치면 여자는 한 마디도 대꾸 못해요. 응?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한다. 누가 더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남편들이 많이 참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다 참죠. 여자들 안 참아요 그러더라. 근데 어머니 국가 여인이 아버님은 99.99%를 참아야 된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남편이 9마디를 하면 여자가 1마디를 해야 돼. 사모님도 똑같아요.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구장님 딱 들어오시다가 막 화내죠. 그러면은 응? 애기들 키울 때 집안이 지저분하잖아요. 교구장님 성격이 깔끔하시기 때문에 정리 안 된 것을 못 보세요. 근데 내 성격도 정리를 안 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응? 그때서부터 정리를 많이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커가죠. 그런데도 어떤 때 지저분하면 집이 이게 뭐야 뭐 그러고서 막 남자는 말을 해요. 그러면 애기가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쌍둥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깔끔하게 컸는데도 박스에다 보드블록 블록 그때 많이 만들 때야. 블록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야 방을 지우고 다짜방 청소하고 보면 이 방에도 다 흐트러나. 어? 그게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 어? 그러면은요 아빠가 들어오실 시간이라는 게 알잖아요. 그러면 치워놔야 되는데 아 여쭉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어질렀는데 그 찰나에 아빠가 들어오면 세상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어? 집이라도 좀 정리 좀 해야지. 남편이 들어올 시간 되면 이 말을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 어떻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루만 바꿔 살자. 응? 어떤 사람은 곰방 치웠는데 애들이 응? 어질르는데 난들 어떻게 나는 뭐 집에서 놀았는 줄 알아? 이렇게 막 싸운대요. 응? 근데 그걸 애기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게 집이 뭐야 하고 막 화를 낼 때 그때 사모님은 딱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피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폭발하는 거야. 그쵸? 이쪽에서 탁 치고 오는데 이쪽에서 같이 쳐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둘이 폭발해버리면 아들, 딸들은 그 잿돔 위에 언제 깔려 죽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뭔 말인지 알아? 고래가 둘이 싸워.
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새우들이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다 쨍겨서 다 터져 죽어. 어? 고래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아들, 딸은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새우 등 터져서. 그러니까 절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같이 박자를 맞추면 안 돼요. 아버님도 그러시죠. 한쪽이 올라가던 한국 사람 성격은 다혈질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 짧거든. 근데 그 순간만 피해주면 돼.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거나, 응? 아니, 물을 뚫고 나가거나, 뭐, 맛있는 주스를 갖다 준다거나, 딴 애교로 바꾸는 거야. 아우, 더운데, 밖에 더운데 아니면 뭐 따뜻한 커피나 드릴까요? 그러면 커피나 드릴까요? 그것도 화가 나. 왜냐면 지저분한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응. 그러면 그런, 뭐야, 커피 줄 생각 말고 청소나 잘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나가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냥, 응? 차를 타거나, 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응?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놓고서, 응? 응? 옷을 벗으라고 하더거나, 응? 해가지고 옷을 벗어주고, 응? 그러면서 요거, 요거 와서 잡수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2, 3분 안에 금방 또 죽어. 응? 응? 그래, 그런 것을 이용하면요,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심정적으로는 왜 안 서운하겠어요? 응? 죽었다고 애기들 들고 나도 정신없이 치우고 맨날 살아도 치우고 나면 또 싸우고 애기 본 일은 흔적이 없어요. 응? 그리고 한참 겨다닐 때는 서로 업힐라고 등을 하는데 둘이서 막 싸우죠. 등에 서로 업은 편하니까. 응? 앞에 안 안기려고. 옆에서 쌍둥이를 키워봤어야지. 응? 많이 셋이 같이 많이 울어야 돼요. 어? 그래, 안 되겠으면 셋, 끌어안고 같이 엄마랑 셋이 우는 거예요. 어? 그럼 지네들도 엉엉 울 때 나는 지네들이 막 여러 가지 투정스럽고 울고 있으면 나도 가서 끌어안고 같이 울어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지네들이 그죠. 엄마가 울으니까 놀래가지고. 어? 애기들 달래는 방법.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어? 같이 말로 해가지고서 해가지고 남편은 말 듣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 공기. 괜히 새우등 터져가지고 애기들도 공기가 안 좋고. 그래, 영적 분위기 안 좋고. 애기들이 영감이 부모보다 높잖아요. 그게 된바 알아. 엄마가, 아,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아빠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그러면요,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엄마, 아빠 고기압인데 같이 그렇게 꼭 싸워야겠어요? 이라고 이제 그런 애기들이 고쳐야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위기를 보이면 안 돼요. 이제 애기들이 크니까, 어떻게 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애기들을 위해서 조심한다고 많이 조심하고 참죠. 그럼 여자들이 참고 참고 하는데 그럼 속병이 생길 것 같으죠. 애기들하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원리 막 원리 강론 읽어주고 소리 지르고 노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그럼 한 스트레스 안 쌓이죠. 그렇게 노니까 애기들은 원리 공부 잘하고. 내가 총서로부터 재림론까지 우리 쌍둥이 키우면서 6살 전에 1년이면 몇 번씩 읽어줬어요. 맨날 그것만 읽어주고 있는 거야, 소리 내서. 잔다 그래도 옛날 얘기식으로 해주고. 응? 그렇게 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죠. 노래 불러주고.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은 참 복인 것이 애기들을. 교장님이 3분 스피치 나왔죠. 이제 26일, 화요일부터 하잖아요. 이게요, 7가지 차트지만 딱 3분이면 한 차트가 거의 끝나요. 3분, 4분에. 이걸 가지고, 야, 3분만 읽고 자라. 그러면 누워, 엄마가 이거 3분간 읽어줄게. 아빠 주무세요. 그러면 제가 3분 이거 한 개만 읽어드리고 같이 자요. 이렇게 해서 집안을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게 아주 묘약이에요. 뭐야. 대전에서 그래가지고 가정 영적 분위기를 완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가정은요, 사탄 소굴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사탄이가 여기 있다가는 나 뼈도 못 추리겠다 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분별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분별해서 분별하면요, 나갔던 그런 마음의 사탄이 나하고 상대 기준 된 놈들은 안 나가요. 나하고 원리적으로 상대 기준이 돼서 사탄을 불려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아무리 성별해도 안 나가요. 왜? 네가 나를 불러줬으니까. 상대 기준이 돼 있는데 사탄이가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내가 남편 미워하고 맨날 구박했던 그 상대 기준이 돼 있죠.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요, 꼴 보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지를 집에 가서 최산도 뭐야 물 떠다 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수건 들고 발도 닦고 나오고 할 때 서비스 좀 해자 생각은 하죠. 지금은 저기 집 시설이 스스로 뭐야 화장실하고 욕실이 붙어 있어서 수건 들고 기다릴 것도 없이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세수대에다가 발 씻겨주고 수건 들고 있으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거나 뭐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죠. 아빠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일본 여인들이 서비스 가져와서 안마도 잘하고 지압도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발 한번 씻겨주거나 지압 받아본 적이 없대. 그래 그렇게 해줘봐요. 이 여자가 웬일이야? 아이고 우리 가장에 그래도 당신 덕분에 애들 따라고 이렇게 내가 편하게 살고 그래도 옆에 아빠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나는 행복해요. 아무개 언니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혼자 사는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당신이 능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없는 남편한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럼 남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여기선 머리가 생각이 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문 밖에 나가면서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고 돈도 못 벌어고 이놈아 내가 일본에서 그게 그렇게 내가 불렀던 상대 기준이 있으니까 미워했던 상대 기준이 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한번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넘어가야 돼. 그래야 사탄이가 떠나요. 그렇게 서비스 해주죠. 그러면 사탄이가 싹 분별되면서 일들이 잘 풀려나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참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왜 여러분들 기다려요? 참부모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속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행복하니까. 참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싸움이 없어요. 불평불만 시기 질투가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사탄이가 들어온 가정은요 나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괜히 나가서 있을 때 교회 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나. 여러분들 건강 진단을 하면은 당신 머리가 아프고 눈가 안 주고 뭐 골다공증이 있고 하고 요새 이제 막 가면 진찰을 하잖아요. 영적 진단.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영적으로 맑은 공기인가? 막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집안인가? 산소가 요새는 뭐 무슨 탄산 소수? 무슨 수소가 탄산 수소가 꽉 차서 뭐 엔돌핀이 도는 그런 집안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 그러고 한국에 오길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축복받고 살게 해주셔서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 흥이 나. 근데 집에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안 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안 해야지가 짜증으로 막 폭발이 더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요 그 집이 분별이 안 된 집이에요. 그 얘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수작용을 해서 집안에 영적 사탄을 많이 모시고 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구장님은 신방 다니면서 그걸 많이 분별해요. 집안에 가보면 공기가 안 좋으면요 교구장님은 된박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분별하고 우리는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성념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념으로 성별을 해보세요. 우선은 그러면 조금 공기가 좋아요. 근데도 기분이 업그레이드 안 된다. 내가 그럴 때 이제 내가 실체로 움직이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부터?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남편.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서비스부터 하는 거예요. 여보 힘드셨죠? 마사지 해주고. 내동 안 하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근데 애교가 1등이고 매너가 좋은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문 앞에 가서 여러분들 인사하고 뽀뽀해주고 해요?
여인은 그 기본이에요. 사모님은 저 같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 있지만, 응? 그래도 교구장님이 먼저 나갔다 들어오신다, 응?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오세요. 그럼 애들도 같이 다 인사하죠. 그래 아빠가 돌아오셔서 부모님 저녁에 경배하고 앉으시면 우리는 다 경배해요. 우리는 인사를 안 하고 다 같이 경배해요. 경배해놓고 내가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고 뽀뽀하고 앉고, 그럼 애들도 다 아빠 보래 다 뽀뽀하고 앉아요. 그러고 이제 나가신다.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애들도 1, 2, 3, 4번 딱 서서 하죠. 넷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향은이가 커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맨날 꽃집만 하니까 이제 바꿔서 하자. 바꿔서 하자 그래요. 제가 이제 네 번째 기다리게 이제 엄마까지 하면 다섯 번째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와도 이제 나가실 때는 그대로 하고 들어오시면 뒤에서부터 하자고. 이거 향은이가 이제 막내가 크니까 그래 바꿔서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들어와서 인사하고서 뽀뽀는 걔가 먼저 하고 엄마가 꽃 끝으로 하고,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축복가정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응? 근데 들어가는지 막 나가는지, 응?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요? 참가정 이상을 보이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아버님 강연문집 아니 말씀선집 읽다 보면 옆에 내가 애기 핑계를 대고, 응? 애기 젖을 먹이고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 남편이 들어오는데 뭐라 하냐면 애기 젖 먹여요 어디 있어? 그러면 애기 젖 먹여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응? 애기를 핑계대고 애기 젖 먹인다라고, 여보 물 좀 떠와요, 여보 뭐 좀 해와요, 그러고 남편을 종 부리듯 부려먹고 있는 예편네. 아버님 그러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가 젖 먹이고 낳아서 키운 그 아들이 그 마들한테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게 좋겠나? 그게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에 30년만 지나면 며느리 보면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물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걔를 안고 나가서 남편을 영접해야 되는 게지 축복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이 때문에, 아이가 애기 젖먹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애기가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거예요. 효한다. 그것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불효해도 된다. 엄마는 엄마 한 대로 그대로 배우잖아요. 부모가 한 대로 배워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들 있죠?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3살까지는 저 자기 엄마들하고 교회 다니다가 4살 되면 저 주일학교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유치부. 그러면 4명씩 모아놓고 소꿉놀이를 시켜봐요. 한번 유치부 선생님, 아까 여기 있던 유치부 선생님인데, 네 명씩 모아놓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아주 소꿉놀이를 5분씩만 시켜보세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그리고 오빠 역할, 누나 역할. 그래가지고 그걸 돌아가면서 20분 한 사람이 5분씩 하게, 아빠 5분 돌려가면서 또 그 다음에 엄마 역할, 그 다음에 오빠 역할, 아니면 누나 역할. 그래가지고 내 역할만 시켜보면요, 그 집에 가정 방문 안 가도 그 집 모든 가구 조사 끝나. 그러면 애가 그대로 그 배운 대로 엄마가 젖 먹이고, 엄마 젖 먹인다, 그 얘기 애가 그대로 해요. 아빠 뭐 좀 갖다 줘, 그걸 그대로 다 해요. 얼마나 교과서예요. 교과서. 누가? 내가. 부모가 교과서예요.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아버님도 그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봐요. 지금까지는 사탄 세계에 그러한 부모가 없었으니 참부모를 중심 삼고 효하는 도리를 본받으라고 교육해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선생님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선생님과 여러분 개인을 두고 볼 때 선생님을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아들, 딸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화를 냈는데 엄마가 말하지 않고 나가서 슬그머니 아빠 마음을 돌리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애기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심정은. 자식들이 우리 부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한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 또 환경을 초월해 있다.
빈곤을 초월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축복 가정은 참부모님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참부모님의 자녀라면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직 사탄이가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돼요. 물 붓듯. 그런데 우리 집에 하는 일마다 사업도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망하는 거야. 가족 조상 관계와 여러 가지 행적 관계에 계산이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내가 세제 하나를 사와도 돈을 줘야 사올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야 내 거 되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우리 집에 물질 축복이 오고 우리 집에 화목한 집안이 되기 위해서 사탄하고 계산이 끝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냥 너 축복받아라, 너 참부모님 축복가정이잖아, 그러고 너는 참부모님 축복가정이니까 하고 손 띄고서 빠이빠이 하고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너는 내 자식이다. 절대 놔줄 수 없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면요, 아이고 더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자꾸 그래도 뒤돌아보고 가요. 어떻게 또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까. 또 불평불만하면서 나를 잡아당길 일을 상대 기준으로 안 해줄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 6, 7년간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면서 한 발 내디디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불러줄까. 두 발 내디디고 돌아보고 슬금슬금해서 또 가까이 와보고 또 가라 그럼 또 가고. 사탄이 장난이 아버님이 영적으로 보시잖아요. 장난이 말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상대 기준을 아무리 남편이 아들딸이 화날 일을 가져와도 엄마가 그거를 하늘적으로 조화를 시켜서 공기를 악한 분위기를 가정에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아빠가 화나고 애기들이 화가 나서 들어왔을 때 엄마가 맞받아 쳐. 그러면 그 분위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완전 사탄 분위기로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참고 아우 제가 학교에서 힘들었나 보다, 오는데 어떻게 했구나 이해하고 사랑으로 가서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그럼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가정 분위기는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성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딸의 나라 대표적인 게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남자보다 여자가 대학 가는 확률이 많죠. 아들은 대학 안 가르쳐요 거의. 근데 딸은 목숨 걸고 대학을 가르쳐 필리핀 가보니까. 남자들은 적당히 놀고 멀어도 살아. 딸은 대학까지 가르쳐서 외국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종족을 책임지라고. 근데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들, 딸들을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학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하나님의 심정 교육을, 왜 가정의 분위기를 99.9를 여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자가 한번 참으면 가정이 화평이야. 근데 여자가 참지 못해가지고 가정에 사탄이를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시간도 초월을 해야 되고, 그죠? 환경을 초월해 있다. 교회 분위기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같아야 돼요. 그걸 같게 만들라니까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돼. 빈곤도 초월해 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옛날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읽어줬을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그죠? 파랑새. 어떤 화가도 행복이 어디 있나. 자기가 이제 아들딸하고 부인하고 자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화가가 행복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복을 찾아서 떠났어요. 행복을 찾아서 떠나서 가다
돌아다녀서 누구를 만났더라? 신부님, 목사님을 만났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행복이죠. 어? 그리고 군인 아저씨를 만나니까 용기가 있어야 행복하죠. 어? 다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감사함과 용기와 또 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먼저 전국을 일주일에서 행복을 그림에 그리려고 찾아서 찾고 해도 감사함과 용기와 또 뭐더라? 그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어? 어떤 기독교인을 만났더니 사랑하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사랑도 찾고 해서 다 찾아서 그림에 그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치고 여행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아들, 딸과 부인하고 자기하고 집에 와서 합하게 다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찾으러서 전국 일주를 하고 왔는데 자기 가정 속에 그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 우리는 여기 교회다. 교회는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복궁교회 이거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들 간에 언니, 동생, 응? 지금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건 기성교회에서 부르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의 언어예요. 아버님은 그 언어 쓰는 거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상세계인 우리는 통일교인들은 형제, 자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도, 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같은 교인인데 식구라고 그래요. 같은 식구요. 그러면 언니, 오빠, 그죠? 동생 이렇게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식구예요, 이름이. 같은 신도들, 교인들을 식구라고 사용하는데 안만 없잖아요. 우리 천일국 시대에 성약 시대였지만 우리 통일교인들은 식구라고 불러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대가족으로 살 수 없으니까 임시 흩어져 놓은 거예요. 그냥 대가족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고 영적으로 분별되어 있으면 가족 가서 가정 분위기도 좋아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고 혼돈이 오거들랑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 성별을 하세요. 성별을 해도 분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성별하면서 계속,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고 절약을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예와, 여기잖아. 환경에서 명예와 돈과 그런 것을 갖다 준다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절대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비록, 봐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전통을 가정에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예 아무개야 저것 좀 가져와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모의 명령이라면 자식들이 이 길은 부모가 간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도 부모가 간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또 부부가 부모를 위하는 것을 그 자식들로 하여금 본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축복가정의 삶이에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법과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을 보내면서 절대 부부 싸움이라든가 부부 충돌은 우리 축복가정은 없다. 왜? 환경은 똑같아요. 싸울 일이 생겨. 그럴 때 여자인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음을 승화시키는 거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부부 싸움은 없다. 앞으로 여기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부부 싸움을 했다. 어느 집에 보니까 싸웠다.
그런 얘기를 듣거들라 여러분들이 천성경 579쪽 부모가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살라고 어? 5월 23일날 사모님에게인데 언니 하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세요. 언니 체크 하나 올라갔어. 둘 셋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사탄이가 그 가정에서 떠나질 않아요. 1703년이에요 어제부터 아버님 성화일이 딱 100일 남았어요. 성화 3주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화 100일을 안 하고 교장님은 성화 120일 작전으로 새벽 훈독 정성을 천복공원 드리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성화 100일 작전 공문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왜 120일을 하느냐? 교구장님은 언제나 앞서가게 하늘이 여기가 우리가 종갓집이야.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일 정성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성경을 완독을 목표로 하는데 각 지역별로 하지만 지역별로 하면은 100일 동안에 17번 참석해요. 17번. 근데 17번 참석을 했는데 계속 끝나풀이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가기 때문에 120일이 연결이 돼. 120일이 연결되는데 내가 17번 참석했지만 120일을 참석한 운세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시켜서 한 번 참석을 했는데도 연결시켜서 120일을 졸업할 수 있는 축복권으로 연결시키는 하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내 지역에 할 때 먼 데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가까이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훈독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천성경 하루에 7장 정도인데 집에서 읽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 와서 30분만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성경을 아버님 120일을 남겨놓고 어? 아버님이 영계에서 원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100일인데 아버님이 성화 3주기를 맞으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님이 좀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우리 천성경 훈독 120일 동안에 한번 완독하는 거 이 조건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운행하는 길은 원리적인 길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원리적으로 가고 있으면요 안 돼 안 돼 하는 알지만 아버님이 거기 와서 나를 끌어올 수 없어요. 왜? 사탄이가 함께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아담을 보고 회화를 보고 간섭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 왜? 비원리권도 아버님이 간섭하면 창조성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인류 역사를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래 타락하는 걸 보면서도 간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 왜 잘못했냐고 자꾸 따져 들어가면 어? 그 자녀를 영원한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자를 쓰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엄마가 몸을 못 보였고 내가 계산을 못 끝내서 온 벌이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10점을 맞았어. 나타난 성적이죠. 어떻게 10점밖에 못 맞았냐? 화나죠. 이걸 공부라고 해왔니? 야단칠 자격 없어요. 어떤 아빠는 그랬다 그래요. 야, 다 틀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 맞아와서 다행이다, 야. 어떻게 한 개를 맞았어? 그러고 용기를 줬다 그래요. 응? 근데 엄마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 이 한국 실력이나 언어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너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것밖에 못 맞았는데 너무 엄마가 미안해. 그러고 이렇게 끌어안고 어? 효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걸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줬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적게 맞지는 이렇게 조금 맞고 많이 마음이 아팠지. 그럼 엄마가 미안해. 엄마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걔가 울을 거예요. 그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엄마를 울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줘야지.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러면 계속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말은 못하지 애가. 엄마가 너가 무식해서 그렇다. 네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냐? 애가 답변은 똑같이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가정에 영적 분위기에 불평과 불신과 응? 왜? 그런 언어는 엄마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주일학교를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주문을 해요. 여러분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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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는 세상적인 언어다. 그냥 피아노를 치거니? 아니면은 응? 아침에도 일어나세요. 그건 반복적인 그런 말이 기쁘지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대전에서는 바꿨잖아요. 다 이거 3분 스피치를 하면 첫 단락이 세질 출연의 필연성, 인간의 행복이 나와요. 인간의 행복의 세 말씀 출연의 필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가 나거든요.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소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이 집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지금 몇 번이나 여기 있나 모르지만 애기들 가족 수대로 거기는 다 사요. 그래 애기들 이제 애기들이 가져다니다 이게 낡으니까 뭐 두 권 세 권씩 더 사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들 가방 속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엄마 핸드폰에도 다 들어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 권사님들 중에 이 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 아침에 이거 애기들을 다 같이 저녁에 한 3분씩 공부하고 잤으니까 그럼 애기들을 깨울 때 대전 통계적으로 일어나세요 안 해요? 어?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엄마가 막 애우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답변을 하면서 애가 불행은 누구나 불행을 물치고 행복을 찾아? 그러면 애기가 일어나요. 그럼 애기가 즐거운 거야. 하루 출발이.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애기들 성적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모범 학생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안 된다는 언어, 우리 애는 빠져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언어를 저는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걸 다 공통 교재를 해서 그런 언어로 이 말을 하면 모이는 거고 이 말을 하면 쉬는 시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응? 모이세요, 해치세요. 그럼 그런 말이 은혜롭지 않아요. 내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일 때 한번 주문을 했지만 그러고 3개국어 교육하라고 했는데 언제 할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영어, 일어, 중국어 주일학교 성악생들 교육하라고 했어요. 노래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응? 컴퓨터에 들어가서 중국어 노래 다운받으면 동요가 엄청 많고 일본어, 영어, 동요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차트만 만들어서 들려주면은요 선생님은 못 외우는데 애들은 곤방 외워요. 대전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몇 가지 노래를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축복가정 참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는 부모야. 육신은 부모지만 참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하고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범적인 삶으로 본을 보여야 여러분들이 아들딸이 갈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딸의 갈 길을 막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주일학교 성악생 모든 사람 아버님이 성화 3주기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이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축복가정들에게 제1차적으로 요구하실 게 무엇일까? 그게 원리공부예요. 교구장이 많이 고민하시고 어? 아버님이 어머님께서 어머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번에 목회자 총회 때 이튿날 2박 3일 목회자 총회에 저기 청평서 했잖아요. 이튿날 교구장님을 천정궁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첫 마디가 나오시면서 박정호 내가 천복궁 너를 왜 보냈는 줄 알아? 세계 모델 교회를 만들라고 대전에서 했던 사역자 시스템 빨리 깔으라고. 전 식구 원리무장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원리 공부해. 원리를 모르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원리를 뼈를 해놔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역자 교육의 교구장님이 대전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7년, 12년 전에 인천 교구장을 할 때 홈그룹을 하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옆에서 홈그룹. 그래서 홈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지방교회일수록 선교사 가정이 많아요. 선배 가정들은 다 나이 들어 계시고. 근데 대전에서 인천에서 홈그룹을 하는데 코칭 리더십으로 보는 훈독 가정교회가 교구장님 박사 논문이에요. 코칭이란 방법을 교구장님이 이미 인천 교구장 할 때 그걸 배우셔서 우리나라에 코칭이란 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훈독 가정교회로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잔치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훈독 홈그룹을 해서 홈장을 언니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네다섯 명씩 홈그룹을 10명씩 해가지고 했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모여요. 영원히 끌고 가질 못해요. 그러고 거기에 세 사람 이제 홈그룹 하는데 이웃의 엄마들을 사귀어요.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비빔밥 해드릴게 해가지고 홈그룹에 불러는 모았어. 그래 홈그룹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라고 교구장님이 인쇄해서 다 나눠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와 만사성 올이니까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와 만사성에 대해서 이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읽으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일본 언니가 교구장님한테 홈장이 교육받을 땐 들었어. 근데 가서 전달하려니까 뭔 뜻인지를 잊어먹은 거야. 이웃의 아줌마들은 불러놓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읽지도 못하고 뜨드벌뜨드벌 읽으니까 그 온 친구 엄마가 아무개 엄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 엄마가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그 사람한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이 계속 오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구나. 홈그룹? 홈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자 이 사람들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게 원리 교육을 시켜놓아야 그 다음에 홈그룹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 교구장님이 강동으로 오셔가지고서 바로 사역자 교육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전도활동을 하고 하는데 무엇을 외쳐? 나가서 외치라니까 전단지 가지고 했는데 평화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아버님 자서전 가지고 막 외쳤죠. 근데 더 뭘 외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동에서 이 책을 쓰고 성경원리 말씀이라는 책 옆에서 3천 원 이상 팔렸죠. 일본어도 있어요. 성경 원리책에 나오는 성경을 꺼내놓고 원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을 준 성경 원리 말씀책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거 하고 그 책을 쓰는데 3년간 교구장님이 3시간 이상 못 주무시면서 다 인터넷을 찾고 아버님 말씀을 찾고 해가지고 그 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 3분 스피치 7곡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책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이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대전이나 강동 있을 때도 형님 그 저 PPT 좀 줘. 쉽게 써먹으려고 그래요. 잠 못 자고 몇 년을 고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벙어리가 되지 않고 말해서 원리화 된 다음에 기성결을 공략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드는 책들이에요. 그냥 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잠 못 자고 했어요. 대전 가서도요. 대전 식구들이 교구장님 사모님 생각하면은 고생만 하다 가셨다.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전도활동?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 3분 스피치 해놓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나하나 강의할 수 있게끔 1대1 코칭으로 다 가르쳤어요. 120명을.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오지만 교구장님은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또 사명이고. 근데 전축복 과정이 3번 스피치에 여기 원리 저기 성경이 49절이 42개인가 나와요. 이 성경만 외쳐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치고 어? 홈장을 하던 기성교인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기성교인하고 성경으로 대화해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해요. 우리 대전의 주일학교 10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기성교회 잘 다니는 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2세인데 우리가 가기 전에 통일교회 재미없고 엄마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주일학교 재미없어. 기성교회 재미있잖아요. 3년간 기성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 2세 아들 딸들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어떻게 기성교회를 내보내요? 엄마가 실력이 없어 원리적으로. 애들이 교육을 못하니까 기성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 기성교회가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고 있었어요 걔가. 근데 우리가 가서 사역자 교육을 시키면서 얘가 이제 이 3분 스피치를 거의 다 많이 이제 주일학교들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서 걔 지가 저를 전도해서 기성교회 데리고 갔던 친구 걔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야 누가 본 구석 9장 20절에 야 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 성경은 틀린 거야 하면서 어, 그 의미를 알아? 그래가지고 요걸 알고 가서 걔를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다니까. 가면서 살아있는 곳으로 가야지 야 이렇게 몸이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사랑이 진짜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지 않니? 3학년 1학년 때부터 3년간 기성교회 다니는 애가 3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이제 전도해서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절명 10년 전에만 시켰어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교장님이 교재를 천성경 훈독으로 말씀을 잡은 이유가 어? 왜?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건 내가 이거 지금 한쪽 응? 12장. 그러니까 579페이지 이게 몇 편이에요? 5편에 4장에 12번 한 줄만 읽었잖아요. 한 12편 하나만 읽었어요. 그 한 편만 가지고도 내가 2시간을 설교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뇌에다가 어떻게 다 담겠어요? 왜? 내가 분별되지 않고 5만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읽어도 안 잡혀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영적 분별을 먼저 해야겠구나.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천성경을 완독을 시키자. 천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많이 분별이 돼요. 내용을 압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 3분 스피치? 1년이 돼야 정착돼요. 6개월 정도 돼야 정착이 돼요. 이게 똑같이 출발하자 하지만 똑같이 출발이 안 돼요. 무슨 사정이 있고 뭐가 있고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응? 같이 일진으로 여 천 명이 같이 딱 나가면 얼마나 복귀가 빠르겠어요. 1등에서부터 120명이면 110등까지 결정이 돼요. 똑같이 안 나가져요. 왜? 조상도 있고 내 책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이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성경을 세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영적으로 분별이 많이 돼요. 내용이 뭡니까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 교구장님이 여기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일단 천성경을 한 번을 완독하자. 그러면 교회만이라도 다 가정만이라도 분별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장을 읽어도 내용을 알고 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꼭 이걸 완독해야 됩니까? 영계를 모르는 얘기죠. 사탄의 작전은 아버님은 그런 작전을 폈어요. 원리강론을 네 나이만큼 읽어라. 내용을 알고 성경원리 말씀이 13편까지 있어요. 13편 13쪽까지 13차트로 되어 있어요. 그 차트만 읽어도 대학생들 중심이 탁 써버려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근데 그 13편까지인데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3분만 하자.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그걸 성경원리 말씀을 써놓고 요 3분짜리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잘 때 가정에서 3분만 읽자. 엄마가 3분 하는 거 발음만 봐줘라. 그럼 3분 끝까지 꺼머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분위기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성경을 천복궁에서 요번에 아버님 성화 3주년을 남겨놓고 한 번 완독했다. 120일 기간에. 그건 영적으로 사탄이가 근접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분별보다 말씀 분별이 권세가 커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화 3주기를 맞이하고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다. 너가 내 아들 딸이다. 내 딸이다. 아버님이 잡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원리인이에요. 말씀이 서 있는 자.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이가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변화가 많고 태풍 한번 부르면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 회오리 바람에 쓸려가 버려요. 근데 말씀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원리를 세우기 전에 영적 분별을 해서 지금 천성경을 혼독하고 있다. 왜 채우는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말씀화, 말씀 실체가 되기 위해서예요. 말씀 실체가 되는데 원리가 뼈고 말씀이 살이 돼서 붙어서 말씀 실체화가 돼야 생활이 바뀌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체율이 돼야 행동이 바뀌고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분별을 해나가야 신랑한테 가서 애들 딸한테 서비스를 할 줄 알죠. 안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천성경 부부의 사랑을 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남편 앞에 여자도 대제사장이고 감히 우리가 근접할 분들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한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막대해요? 순간적으로 화를 내다가도 그러고 사랑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해야지. 주인님을 제대로 영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전통을 세워나가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바로 선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바운드리에서 혼독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공격해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면서 가정을 분별하고 가정가정이 분별이 되고 교회가 분별돼버리고 그러면 천복궁은 진짜 은혜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탄이가 장난쳐도 어떤 참자녀 문제? 지금 많이 문제가 있죠. 현진님, 형진님, 국진님 엄마 참자녀들 문제가 많죠. 원리를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참부모를 중심하고 부모님이 명령하는 대로 원리를 중심하고 살다 보면 그런 거는요 시간이 가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결하셔요. 우리는 참자녀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어떤 사탄이가 들어가서 하늘 가정과 그걸 분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진짜 한국 속담에 제 알아요? 똥 묻은 개가 이렇게 제라 먼지를 제라고 하는데 똥 묻은 개가 먼지 묻은 개를 형본대요. 아이고 저 먼지 묻었다고. 저는 똥을 묻지 묻어.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형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똥을 싸가지고서 그 똥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마음들이 오만 가지가. 내가 참 천복궁에서 놀란 것이 여기 저 식구들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중심을 데리고 먼저 선두 주자로 가야 되죠. 죽은 자부터 살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산 자를 부활시켜서 죽은 자를 살려야지. 그래서 헌금 현황을 뽑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복궁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1500명이다. 그러면 한 800가정, 1000가정이 된다.
11조를 하는 사람이 몇 가정 될 것 같아요? 11조가 축복 가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는요, 11조를 하는 가정이에요. 11조를 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 가정이 아니에요. 왜? 의무사항이거든요. 11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무예요. 우리가 국방 의무를 안 한다 그러면 감옥 가야 돼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안 했다 그만큼 대가를 감옥살이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무상황은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1년에 12달이다 그러면 나는 통제적으로 13달을 해요. 연계가기 전에 빚지지 않으려고. 혹시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달을 하는데 그 통계를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1년 12달 11조를 빠지지 않고 한 가정 천복궁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천복궁에 하나님이 운행하려면 최소한도 60%가 11조를 하는 가정이 돼야 사탄이가 여기 장난 못 쳐요. 정확하게 사탄이가 활동 못하려면 7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가 못 들어와요. 천복궁에 지금 천복궁에 사탄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색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탄이가 천복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요? 천복궁에서 사탄이가 주인 노릇 하려면 누구를 쓰러뜨리면 되죠? 예? 제일 겨냥할 사람. 천복궁이가 사탄이가 들어온다. 그럼 누구부터 쓰러뜨리겠어요? 교구장이죠. 여러분들 열 가정 쓰러뜨리는 것보다 교구장 한 가정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심자를 치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에요. 천복궁에 사탄이 활동이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우리 교구장 올 때 환영했어요? 반대했어요? 나는 천복궁 식구들 20%도 잘 몰라요. 교구장님도 20%도 잘 몰라요. 옛날에 청파동 식구 외에는 몰라요. 서초나 마포나 그럴 때 우리는 저기 활동했던 기반이 없어요. 만난 인연이 없어요. 청파동 식구 외에는 우리가 본부교구장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기도 전에 박정호 교구장을 받을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떨어들어서 대전까지 들렸어요. 어머님의 명령인데도. 근데 교구장님이랑 기도했어요. 아, 하늘 쪽보다 사탄이가 활동이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갈 수밖에 없구나. 감사하자. 오기도 전에 받지 못하겠다는 유언비어가 더 많이 퍼져요. 그게 사탄의 활동이에요. 우리 신앙길에 언제 우리가 주체자를 마음대로 부모를 바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 우리가 참부모님 앞에는 장자, 큰아들로 목회자 교구장을 보낸다. 그건 어머님의 선택 권한이에요. 어머님이 내정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선택한다. 그건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 활동이죠. 그런 역사를 받고 왔어요. 40일간 교장님이랑 정성 많이 드렸죠. 그러고 견디고 있어요. 왜? 여기가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걸 아시면은 식탁에 부르셔서 왜 보낸 줄 아느냐? 세계 모델로. 어머님이 힘을 주니까 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교구장님 울면서 오셨어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내가 실패하면 어머님이 직격탄을 맞으시잖아요. 그럼 어떡할 것인가? 나는 멈출 수가 없다고. 엄마 힘들어도 가야 돼. 참어머님의 고통을 생각해 봤는가? 어머님 가슴에서 지금 새빨간 피를 흘리며 통곡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다, 축복가정이다. 내가 과연 축복가정이란 본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11조 혈안을 뽑아봤어요. 통계적으로 몇 프로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1년 12달 11조 했던 축복가정들이 지역별로 2% 3%인 지역도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의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사탄 활동이 많아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말이 없어요. 최소한도 9년간 할 말이 없어요. 내 죄야, 내 탓이야. 그런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분열을 하고 여기를 파괴시켜야 되니까 말이 많아요. 사탄의 활동이 많죠.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응? 12달 11조를 계속한 사람이 20%가 안 돼요. 아세요? 10달 이상 했던 사람이 18%예요. 10달까지. 10달이 한 게 11조예요? 아니에요. 두 달 빼먹으면 11조가 아니죠. 정확하게 11조 한 거는 15%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봐서 주인이 있었습니까? 축복가정이 많아요? 나그네죠. 나그네가 많다는 얘기는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었어요. 와 계시고 싶죠. 의무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감사? 소망교회 같은 데는요 11조보다 2배 3배 감사금이 많아요. 발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11조의 4분의 1, 5분의 1도 감사금이 안 돼요. 11조도 그렇게 적게 하는데 감사할 일이 나오겠어요? 사탄이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하늘 아들 딸이 감사할 일이 많죠. 근데 아까 나오죠.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빈곤을 초월했어. 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정, 후세들이 기준을 흐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교육, 그렇게 우리가 돼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전국 교회에서 그렇게 프로테제 11조 적게 하는 식구는 천복궁밖에 없을 거예요. 종갓집이요. 제일 큰 집이요. 예비위는 2,000명인데 헌금이 2억 정도다. 응? 대전에 110가정? 예비위는 150명 정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월 평균 헌금이. 그러면 여기는 적게 나와도 3억 5천에서 4억이 나와야 되는 교회. 적게 나와도, 제야. 근데 2억도 안 나왔다. 많이 나올 때 2억 천. 그것도 기관기업체에서 헌금을 해줄 때. 식구들의 11조 헌금으로 했을 때는 1억 7천을 넘은 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 현주소를 알겠죠? 왜 축복이 없고 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던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직 창조가 안 끝났다. 아직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을 하늘이 축복 가정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찾아올 수 있는 가정 기반이 된다고 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사모님이 조사한 게 현 주소에. 큰 집에서 생활을 하려면은요 보다 더 모범적이고 보다 더 희생적이고 보다 더 하늘 앞에 효성스러운 사람이 큰 집에 오는 거예요. 불효스럽고 못난 자식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큰 집에 와 있으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나 없으면 너 있고 너 없으면 저기 또 있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성진리체로 전 축복과정을 다 직접 주관하세요. 인류 75억 하나님이 다 직접 주관해요. 개성개성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달라요. 이제 3분 스피치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를 해보세요. 각자 받는 은혜가 부부지간이고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권 내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참부모님 성화 3주년이 지나가기 전에 참부모님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셔야 돼요. 성화 삼주기가 지내서 하늘의 가정과 사탄의 가정이 분별된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내가 하늘 가정이에요? 내가 진짜 하늘이 함께하는 가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옆에 가정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원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그게 원리적인 생활에 나타남의 증표가 기본이 11조잖아요. 월정원금을 해놓고 11조 했다?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못 속여요. 하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연계 갈 때 계산할 건데 그렇게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지상 사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살던 것을 영계에 죽는 순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 계산이 미처 못 끝나면 후손에게 계산할 건 물려주고 가야 돼요. 이게 조상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고 살아요? 조상제 때문에. 근데 나로 말미암아 물려줄 행복하고 계산할 것 없이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하늘 앞에 계산을 못 끝내놓고 내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간다. 그러면 안 태어난 것만 못하지. 차라리 안 살아준 게 낫지. 후손 가는 길 앞에 왜 자꾸 걸림돌이 되느냐 이거죠. 나 한 대로 보지 마세요. 나는 조상들과 나와 후손의 매개체로서 지금 복귀섭리 역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아셔서 이제 선교사 가정 아니면 우리 뭐 한국 가정들도 여러분들이 중심 허리축이잖아요. 선배님들은 이미 나이가 들고 이제 2세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중심이 허리축이 딱 서야 여러분들이 전통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라죠. 일요일날 다녀가는 사람이 그렇게 나그네가 많은 줄 몰랐죠. 반찬이 좋으니 나쁘니 뭐 교회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시끄럽긴 엄청 시끄러워. 진짜 주인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들은 수천만 명 수억이 있어도 조용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에 서는 거야. 천복궁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다 식구들이 내가 접대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정성껏 할까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접대해서 기쁘게 보내야 되니까 나그네니까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걸 반찬을 먹으라고 해놨냐는 동 어땠냐는 동 청소도 들어오냐 뭐냐 누가 했냐 안 했냐. 주인은 먼저 보면 자기가 치워요. 우리가 청소하는 언니들 있어요. 그래도 내일 저 회피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택 있는데 내가 언니들도 또 닦겠죠. 오면 내가 아침에 다 걸레로 다 닦았어요. 오실 때 뭐를 할까 다 돌아보고 다 닦죠. 하루에 10번을 닦은들 깨끗하겠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놔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오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든 사람이 예쁘게 정리할 줄 알고 의자가 삐딱하게 있어도 내 몫이 아니야.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의자도 저렇게 삐딱하게 교회가 산만하다. 주인은 반드시 반듯하게 놓고 가죠. 그 참다운 축복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이고 가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26일부터 이제 이거 스피치 교육하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교육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27일 날 제가 라스베가스 가요.
어머님께서 이번에는 아버님 성화하신 지 30일 날이 천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피스 킹 가든인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아버님이 계실 때 피스 킹 가든 수련소? 국제 수련소를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당식이 이게 28일 날, 일요일 날 있어요. 그러고 30일 날 거기서 기념대회를, 천일 기념대회를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떠나시기 전에, 세계의 여성들만, 여성들로 젊은 여성으로 해서 50명을 시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대요. 이번에 아버님 천일, 성화하신 지 천일 기념 예배 때, 세계 여성 50명을 특별상을, 참부모님 특별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4명, 일본에 4명, 각 나라에 1명, 대륙별로 한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을 이렇게 어머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4명, 60대 미만 젊은 사람으로 주로 하라고 하셨대요. 선배님들은 아버님 상을 많이 받고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이는, 나는 60대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쩌면, 내가 올해가 해갑이에요. 그게 6월 2일 날이 회갑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6월 2일 날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든 뭐, 그래도 부모님과 더불어, 맞을 수 있게 돼서. 그런데 제가 회갑인데, 최고 가면 저 시상자 중에 고령자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선택이 됐다고 연락이 얼마 전에 왔어요. 그래서 원래 24일 일요일부터 그리스의 중동평화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게 돼 있었거든요. 부회장으로 큰 연하님이, 세계장님이 부회장님 거기 다녀오세요 하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겠다고 했는데, 라스베가스 특별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일 날 이제 교구장님이 라스베가스로 어머님 초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부부가 천복궁을 다 비울 수 없다. 사실 지금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치열해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교구장님은 살얼음판? 얼음이 얼어있지 않은 걸 살얼음이라고 그래요. 잘못 디디면 빠져 죽는 거예요. 강물에. 그런 살얼음판을 디디는 심정으로 천복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비울 수 없다. 그래서 교구장님은 안 가시는 걸로 하고 수상자들은 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27일 출국했다가 6월 3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6월 2일 날 비행기를 타야 한국에 6월 3일 날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일날은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걸로. 그러고 사실은 천복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회갑이기 때문에 교구장님 회갑 때도 아무 데도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모님 생시 회갑이 되면 3박 4일간 정도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대전 재직회에서 여행 티켓을 해가지고 준비한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인사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프로를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깨끗하게 잊어야 돼요. 아, 거기 있었으면 여행 가는 건데 그건 아니죠. 더 큰 부모님 생각도 않았던 뭐 사실은 실적이나 뭐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이 크셔서 선택받았지 않겠나라고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 특별상에 저를 선정하셨을까. 근데 이제 여성연합의 대외활동, 통일부 활동을 해서 제가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 기반이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홍보했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셔서 주시지 않나 한편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겠다 하고 이제 감사하게 가지만 이제 뭐 시비가 엇갈리죠. 이걸 받아야 되나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또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선배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접고 그리고 또 교구장님 가셔야 할 기회에 교구장님 제치고 또 내가 가야 되는 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복이 있지만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가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중복돼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또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뵈러 간다.
나는 여기 천정궁에 부모님 와 계셔도 천정궁을 간다 그러면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뵈러 간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 하물며 어머님 좋아하시는 떡을 사가든 어머님 좋아하시는 케이크를 사가져가든 아니 어머님 입으실 옷하는 가지라도 사가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돈이 있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돈은 생긴다고 봐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정궁에서 부모님도 항상 그랬어요. 아버님도 너희 같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용기가 난다고 아버님이 우리 부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육신의 부모님한테는 응? 진짜 옷 한 가지 못 해드렸지만 나는 혈통전환을 하고 참부모님 앞에는 그늘에 들어서 천정궁을 간다 그러면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불러주신다. 아버님, 어머님도 70이 넘으셨어요. 아버님 90이 넘으셨어요. 90 넘으신 아버님을 배로 천정궁 혼독해 오는데 거의 8, 90%가 빈손으로 와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 든 부모님을 배로 오는데 하물며 음료수라도 사가져 오는 거지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그건 부자지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간다. 멀죠. 근데 한국에 오시면? 오시면 오시는 대로. 미국에 계시면 계시는 대로. 그리고 외국에 유럽 순회하시면서 응? 얼마나 또 한국 음식이나 한국을 그리워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성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점을 언제나 부모님께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정성 드리고 그렇게 하고 살으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가정의 삶이에요. 살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셔야 돼요. 응?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양발 한 거리도 못 사드려봤다. 응? 내복 한 벌도 못 사드려봤다. 그게 자녀다.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안 해드려도 해줄 사람 많다? 그러면은 딴 사람의 부모지 내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와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럼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볼 때 응? 내가 안 해드리면 못 해드리는 거지 내가 안 하는데 저 언니가 하고 저 언니가 하고 누가 해주겠지 아버님은 넉넉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부모님은 정성을 잡수시고 살잖아요. 정성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거 아니죠. 아버님 부모님은 공적인 분이에요. 나는 부모님이 응?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이 식사를 사 먹으러 가는 걸 못 봤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식사를 외식을 하세요. 옷도 아버님이 아버님 옷을 사는 걸 못 봤어요. 우리가 뭐 하나 사다 드리면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옷 사주면서 우리 아버님 이거 입으시면 멋있겠네 해서 권해드려서 사 입으시죠. 본인이 내 옷 사 입겠다고 사 입으시는 걸 못 봤어요. 양말 한 컬이 내가 사본 적이 없다.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그렇게 공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사도예요. 아버님 제세시에 육신에 쓴 모습을 봤어요. 아버님의 아들, 딸이고 축복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에게 양발 한 거리도 못 사드려봤다. 하물며 좋아하시는 응? 떡 한 번도 못 해드려봤다. 내 이름으로, 우리 가정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심정의 닷줄이 연결되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심정의 닷줄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물을 별거 아니지만 내가 우리 요즘 권사님 계시네. 이경혜 권사님이 부엌에서 누룽지를 늙죠? 그럼 얄팍하게 늙어서 사실 별로 뭐 방에 들어오면 저 좋아해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응? 사택에 갖다 주세요 어떤 때. 그러면은요 그 정성에 하나 어떤 때 먹을 수 있지만 어떤 때 그 봉지채로 며칠 일주일 열흘도 더 가요. 방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혼독해 할 때 나왔다가 방에 못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요. 들어가도 뭐 물건이나 가지고 들어가지 방에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좋아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응? 그래도 그걸 갖다 놓은 정성
거기에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 아버지는 어땠을까? 부모님? 크고 적은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아니에요. 정성껏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내 환경에 맞는 도리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가서 양말을 사다가 아 이거 사모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양발을 이거 한 커리 사다 드리면 좋겠다. 이게 자녀의 도리예요. 그럴 때 아 더 나가면 참부모님 하나 사다 드리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나는 핸드백에 부모님을 모시니까 항상 회색, 곤색, 검정색 세 가지 양말을 아버님 양말을 가지고 다녔어요. 부모님을 모실 때. 근데 롯데호텔 행사가 있을 텐데 내가 의전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른 교구에서 의전하는 날인데 이제 아버님 오시기 전에 거기 둘러본다고 어떻게 꾸며놨나 하고 구경을 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찍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머리끝서 발끝까지 코디가 딱 돼야 돼요. 대회 나가실 때. 왜? 그게 오신 온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예요. 아버님은 다 원리적이세요. 절대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넥타이도 말하다 흔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핀 꽂고 여기도 꽂고 해가지고 하나 흔들림이 없어요. 다 핀 꽂으세요.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하고 나오세요. 그런데 검정 곤색 양복을 입으셨는데 아침에 혼도케에 회색 바지를 입으셨기 때문에 회색 양발을 신고 있다가 호텔에 행사에 오시는데 검정 양복만 가르치시고 양말을 안 가르치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곤색 양복인데 회색 양말을 신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구두 신으면 양말이 안 보여요. 근데 나에게는 안 보입니까? 영계는 보이잖아요. 아버님의 입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어? 야! 양말을 안 받고 신고 왔다? 내가 막 올라갔는데 곤색 양복인데 양말이 아침 혼도케 때 회색 양복을 입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 핸드백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곤색 양말을 꺼내가가지고서 거기 롯데호텔이니까 백화점에 그때 새벽 저 오전 10시 전이니까 백화점이 안 열렸어요. 근데 10시에 대회는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당황하실 수가 없어요. 아버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적당히, 응?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그 양발 하나 안 보이는데 신고 나가도 되잖아요. 아버님은 그렇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핸드백에서 곤색 양말을 가져서 아버님 양발이 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버님 제가 양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회색 양말을 벗기고 곤색 양말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양말은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이제 곤색 양말을 시켜드리고 회색 양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잘 보고 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핸드백에 항상 10년 이상 준비하고 다녔던 것을 그때 빚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회색 양말을 내가 갑으로 보관하고 있어. 아버님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버님은 그 양말 한 컬인데 응? 조화가 안 됐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구두 신고 안 보여요. 나와 하늘과의 관계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사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 양말을 내가 사러 못 다니셨던 부모님. 어머님도 똑같아요. 그런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응? 살아계실 때 아니면 영계를 가신다 하더라도 응?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응? 부모님한테 효하는 아들딸의 자리를 확보하려면 내가 원리적으로 먼저 서야 돼요. 원리적인 길. 기본 축복과정의 의무사항 11조나 감사생활이나 그런 생활을 한 다음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에게 응? 지금 이제 아버님이 연계 가셔서 양발을 거리 사드리래도 신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응? 육체적인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이지만 어머님 제세시에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응?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할 때 완전히 다 분별돼. 그렇게 분별돼서 본연의 아버님이 축복했던 기준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축복했을까
우리 가정을 여기 종족적 메시아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늘이 보내셨는가 그걸 되돌아보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렵고 힘든 거 없어요. 밥을 조금만 먹고 돈이 좀 없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배부르고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해. 그런 사람, 가치관이 있는 자. 그냥 일개의 인도 간디스상. 그런 사람은 고무신 한 칼래도 자기 게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선구자로 역사에 빛나면서 존경받고 있어요. 유물이 없어요. 박물관에 전시할 게 없을 정도예요. 그걸로 보면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삶으로 본연의 축복과정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정립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세요. 그래야 천복궁이 정착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천복궁이 서지 않으면 세계 모델이 못 되면은 부모님도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천복궁이 세계 모델로 빨리 세워달라고. 2박 3일 총회하는 경우에 어머님을 두 번 부르셨어요, 교부장님.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두 번이나 불러서 부탁하셨겠어요. 사탄의 활동이 많죠. 반대받고 뭐 했다 해서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사탄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표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축복가정, 백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부장 한 가정만 쓰러뜨리면 사탄은 얼마든지 다 여러분들 가지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모함받고 참소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 심정권을 가지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끔 잘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아버님이 성화 3주기를 앞두고 저희들은 99일이라는 기간을 남겨놓고 이 시간에 서서 내가 과연 참부모님의 참다운 축복가정의 자리를 확보해서 아들딸의 자리로 아버지 당신이 그리워하고 찾아올 수 있는 가정의 자리를 확보한 날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갖춘 것도 없고 나를 중심 삼고도 뜻대에서 절대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이 천일국의 중심축인 천복공교회에 저희들을 보내놓으시고 너희 한 가정이 인류를 대표하기에 천복궁의 1200가정은 지구상의 75억 인류를 대표해서 중심축을 돌려야 되는데 한 가정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가슴 깊은 데서 느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애통하시고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말씀 실체를 이루어달라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안을 수 있는 축복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되느냐고 애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천복궁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라고 저희들이 그 기반을 쌓아드려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대한 심정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습들이 되어서 부모님 가정이 안착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 몸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이제는 사탄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하늘만을 대하고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승리하는 가정 되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부모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미국에서 크나큰 행사를 주관하시는 어머님, 그 부모님 가정의 성수무강을 저희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축복가정과 참가정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일절 틈타지 않게끔 저희들이 굳건하게 아버님 지켜나게 했사오니 함께 지켜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부모님의 성화 3주기가 참으로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성화 참주기에 승리적인 운세를 이 전복궁 교회에서 받아서 승리하는 가정가정들이 나타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내일 성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 몸마음 온전히 준비해서 분별된 몸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겠사오니 함께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